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찬혁, 저희 채널 주인입니다. 현재는 2시, 14시입니다. 예, 오늘 저는 미국 대사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제가 원래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엠버리리드 항공대학교 데이토나 캠퍼스를 다니고 있었지만, 전과를 하는 바람에, 과를 옮기는 바람에 드론 전공과로, 그렇기 때문에 엠버리리들 애리조나에 있는 프레스카 캠퍼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프레스카 캠퍼스에서는 너가 이 학교를 새로 옮겼으므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비자를 새로 발급받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대사관까지는 별로 한 30분밖에 안 걸렸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한 두 번째 대사관 방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예약 시간은 12시 45분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10시에 출발을 해서 약 1시간가량 그 광화문 근처 그 쉼터 의자에서 좀 자연을 좀 느끼고 바람을 좀 느끼고 인간 소리 좀 느끼고 그냥 인생 그 순간을 좀 즐기고자 1시간을 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나서는 대사관 바로 앞에 있는 줄이 있었는데 제가 한 12시 갔었습니다. 12시에 갔었는데 한 줄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제가 12시 45분이었기에 혹시 몰라서 12시에 쓴 건데 그래도 앞에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 앞에 사람들이 저처럼 12시 45분에 예약 시간이 아니었고 더 늦은 1시 25분 인 사람도 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은 핸드폰을 끄고 들어가면 한국인 분이 일단 신분 검사를 합니다. 한국인 분들이 저의 신분을 검사한 다음에 15분을 기다려서 그제서야 외국인 분들이, 한국인 아닌 분들이 저희의 그 인터뷰를 도와줍니다. 이 한국인 분 중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외국인 분 중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 제 여권은 없는 상태고, 왜냐면 여권을 반납하고 비자를 같이 돌려준답니다. 새로운 비자를. 제가 가져간 서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이지만 사실상 확인한 것은 바로 이 F1 비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정보 담겨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지만 일단은 F1 비자, 서비스 수수료 낸 거, 인터뷰 예약 확인서, 재정 증명서, 한국 주민등록본, 영어 주민등록본, 학력 증명서, 성금 확인증, 군대 입영 확인서까지 들고 갔지만 사실상 확인한 것은 F1 비자만이었습니다. 제가 딱 두가 그냥 F1 비자만 들고 가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혹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운 좋게도 그냥 딱 두 가지만 봤기 때문에 외국인 분이랑 인터뷰한 것은 딱 5분? 5분 안에 끝났습니다.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낮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